자, 알량농장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개구리들이 들어와서 영상을 찍어보고요. 지금 바로 한번 보시죠. 일단은 화이트 트리플로 진로폼, 진로 개구리로 유명하죠. 진로 개구리, 뭐 진로 두꺼비, 뭐 개구리, 진로 개구리라고 부를게요. 100여 마리가 들어왔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는 안전한 베이비 사이즈입니다. 완전 작은 베이비가 아니고요. 적당히 추경이 된 베이비요. 블루품인데 왜 이렇게 똥색인가요? 하시는데, 아이고, 도망간다. 화이트 트리플옥은 일단은 기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고 주변 환경에 따라 색깔이 변해요. 하다 보니까, 어릴 때는 특히 더 그렇고 또 이렇게 먼 곳을 이동한 직후에도 그렇습니다. 똥색이 돼요. 하지만 좀 안정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면 파래진다는 점. 파래진 발색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영상에 담아야죠. 아이고, 화이트 트리플옥은 다루기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잘 나와요. 물론 크면서 점점 둔해지긴 하지만, 좀 어릴 때는 빡셉니다. 워낙에 애들이 잽싸고 활동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 힘들다. 이제 화트포에들 사육장 세팅을 간단하게 마쳤고요. 일단은 약 30마리는 바로 예약이 되어 있던 개체로 나갈 거고, 70마리 정도만 세팅을 끝났는데 20마리 더 예약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총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애들은 거의 50마리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일단은 사육장 세팅입니다. 키퍼 세팅. 아주 간단하게 세팅을 해놨죠. 일단은 안을 살짝 보여드리자면, 파란색 개체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처음엔 다 똥색이었는데, 지금 사육장 세팅한 지 10분도 안 되는데 다 파래지고 있습니다. 발색이 상당히 예쁜 애들이고요. 사육장 세팅할 때는 아래는 키친타월, 물그릇, 그 다음에 물그릇에 코르크보드 저거 하나 띄워놓는 거, 저거 디테일입니다. 저거, 이게 개구리들이 물에 빠져 죽는 일은 거의 없어요. 개구리들은 보통 뭐 나와요. 그래도 안전하게 코르크보드 하나 띄워주시는 게 좋고, 저기 있는 진짜 이유는 귀뚜라미들이 빠져 죽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귀뚜라미가 빠져 죽으면 귀뚜라미 가격도 아깝게, 와, 그새 똥 쌌어. 빠르다잉. 뭐 귀뚜라미가 물에 빠져 죽으면 아깝기도 하지만 물이 일단 더러워지죠. 냄새가 나고 벌레가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청결을 위해서 귀뚜라미도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 해서 귀뚜라미들이, 먹이용 귀뚜라미들이 빠져 죽지 않게끔 꼬르꾸부들 하나 띄워주는 게 좋고요. 뭐 제가 장황하게 사육장을 세팅하는 것도 좋아해요, 물론.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알량농장 운영하면서 화투포 다른 일들만 3,000마리, 4,000마리 될것 같은데, 이 키퍼 세팅으로 했을 때 폐사율이 가장 낮습니다. 물론 화투포 자체가 강한 종이라 잘 폐사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생물이고 또 이렇게 여러 마리씩 들어오는 이상 폐사가 아예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세팅으로 하고 폐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왠이 세팅의 장점, 일단 간단하다 보니까 청소를 자주 할수 있어요. 얘들 이렇게 하면 청소하는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5분도 안 걸리는 거 매일 할수 있잖아요. 뭐 오래 걸린다, 좀 텀을 둔다도 2일에 한 번씩 할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세팅하면은 일단은 상당히 청소를 자주 해줄 수 있다. 그 덕분에 오래 폐사율이 없는 것 같아요. 얘를 탈색 진짜 예쁘게 올라온다. 그쵸? 야, 제가 이거를 통 밖에서 통을 열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럼 색깔이 제일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근데 통을 여는 순간 지옥도가 시작됩니다. 다 튀어나와요. 이렇게. 아우, 카메라 멈춰놓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또 잡고 왔습니다. 뭐, 그 부분만 아니면은, 이 키퍼 세팅이 단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키우실 때는 이렇게 떼장이 아니기 때문에, 키퍼 세팅으로 이렇게 키우시는 것도 괜찮고, 조금 크고 나면은 으리으리한 세팅으로 키우시는 것도 괜찮죠. 어릴 때는 키퍼 세팅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냥 청결 쉽게 유지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사육장이 조금 좁아 보일 수 있는데, 맞아요, 좁은 게 좁은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20마리가 내일도 분양이 나갈 거고, 그다음에 지금도 연락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좀한 3일쯤이면은 얘들의 마르쉬가 반일 거예요. 그러면 얘들의 또 인구 밀도도, 뭐 인구 밀도가 아니라 와구 밀도가 맞죠? 개구리니까. 밀도도 절반이 되겠죠? 그렇게 금방 줄을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좁더라도 이렇게 세팅을 해줬고요. 어차피 뭐한 3일 정도만 이렇게 조금 밀도 있게 잘하면 됩니다.
얘들 발색 너무 이쁜데 이 벌써 싸새 낀 이 똥이 목에 튀네요. 아 얘들 색깔 이쁘게 잘 올라온다. 그쵸? 이뻐 이뻐. 얘들 전체적으로 색깔 올라오고 있습니다. 온도가 하얗해지고 이제 좀 새로 옮긴 사육장이 깨끗하고 하니까 마음에 드나 봅니다. 자 일단은 먹이 먹는 장면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이제 소개 영상을 찍고 하루가 지난 모습이 하루 만에 엄청 더러워졌죠? 사람이 좀 줘보자고요. 파트프가 다 좋은데 많이 먹다 보니까 똥도 많이 있다. 한 이 정도 먹으면 되겠다. 바로 집어먹죠? 얘들은 지금 나갈 생각밖에 없어. 이제 아래에 먹이가 있다는 걸 알면은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먹습니다. 지금은 그냥 나가는데 정신 팔려서 먹이를 못 찾는 거예요. 잘 먹죠? 파트프가 최고 장점 중 하나예요. 엄청 잘 먹어요. 트리프로기 원래 예민한 편인 애들이 많은데 파트프는 되게 체질적으로 강하고 잘 먹고 뭐 덩치도 커지고 저렴하고 모든 걸 가진 종이거든요. 근데 유일한 단점, 잘 먹다 보니까 똥을 너무 많이 싸. 지금 하루 지났는데 물 더러워진 거 보세요. 물론 마리수가 많아서 그래요. 뭐 여러 마리 안 키우시고 한 두세 마리 한두 마리 키우실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빨리 오염이 되진 않겠죠. 잘 먹으니까 보기 좋습니다. 얘들을 새벽에, 제가 오늘 원래 새벽에 출근했거든요. 새벽에 영상을 찍었었는데, 왜냐면 얘들은, 아무래도 어릴 때 겁이 많다 보니까, 좀 낮에 이렇게 위축돼 있어서 색깔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밤이 되면은 파래집니다, 진짜. 오늘 새벽에 딱 왔을 때 되게 파래서 영상 찍어야겠다 하던 게 깜빡하고, 얘들 색깔 다 빠지고 나서 영상을 찍네요. 새벽에 보면은 진짜 예뻐요, 얘들. 물론 성체가 되면은 좀 위축되는 이런 게 적어지다 보니까 뭐 낮이나 밤이나 색깔이 예쁘긴 해요. 아 원샷 찍으려는데 도망가 버렸네. 예쁘죠? 좀 더 파래줘야겠다. 근데 지금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이제 개체수 한 40마리 남은 것 같아요. 워낙에 분양이 빠르게 가다 보니까 금방 없어집니다. 일단은 다른 장으로 넘어가 보죠. 원래 여기장에 제일 많이 있었는데 여기장은 거의 다 분양이 가서 없네요. 이 정도만 줘야겠다. 뭐 바로바로 사냥 들어갑니다. 얘들 뭐 먹으려고 하는데 얘들은 지금 몰라 먹여 들어간 줄. 근데 얘들은 성격이 예민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그냥 건드려서 나도 바로 이제 사냥을 들어갑니다. 그죠? 여기가 마을수가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색깔이 더 올라오려는 게 보이네요.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가 덜 하겠죠? 아 얘들 너무 빨리 나가가지고 이제 더 보여드릴 게 없네요. 자 일단 오늘 보여드린 화이트 트리프로 블루폼은 45,000원에 분양주고요. 네 45,000원에 분양중이고요. 아 이쁩니다. 깔끔하고 일단은 뭐 개구리는 또 알량쟁이에서 축양을 잘 하기 때문에 건강 상태 좋고 건강한 애들로 분양을 해드릴 거고요. 물론 여러분이 들어가서 건강 상태 안 좋아져도 저한테 AS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알량쟁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량쟁이였고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 예고 하나 되면은 개구리들한테 빙어, 저희 빙어 낚시 많이 하잖아요. 그 빙어를 먹인 영상을 찍어볼 예정입니다. 자,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